상자 같은 케이스는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결국 이제 디폴트라는 게 내일까지 드릴게요, 내일까지 드릴게요, 내일까지 드릴게요 이러다가 내일 아침에 미안해요 이거 하고, 이건 그냥 디폴트죠. 제가 못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하시죠. 일단 내일까지는 얼마 드리고 어떤 매물이 있는데 이걸 내놔가지고 팔리는 걸로 이 자금으로 먼저 이게 나눠서 드릴게요. 네. 물론 디폴트는 똑같죠. 네. 본질은 똑같지만 느낌이 좀 다르죠. 충격이다. 예, 그렇죠. 그걸 무슨 디폴트라고 하냐면 질서 있는 디폴트라고 해요. 이제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미국 얘기를 살짝 봤는데 중국 헝다그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전에 쓰신, 예전이 아니죠. 최근에 부의 시나리오에 보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 부채 문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시듯이 이렇게 방금 전에 예언이라는 말씀해 주셨지만은 예언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게임 같은 걸 한다고 할 때 정말 장애물이 많은 거고 제가 200km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러면 이제 옆에서 바라보시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조만간 부딪히겠네. 근데 부딪혔어요. 아, 이게 예언이 맞았다 이러진 않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케이스죠.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부채가 워낙에 많다는 건 작은 이벤트에도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연초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네.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을 때는 제일 큰 문제가 이런 거죠.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갖다가 막아줘야 돼요. 중국에서는 완전히 이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시장 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요.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썼죠. 계속해서 부양책을 쓰다가 이걸 뚝 끊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약한 애들부터 먼저 이제 쓰러지기 시작을 하겠죠. 네. 감기 기운이 막 이렇게 돌면 폐활량이 약한 애부터 이제 뭐지, 의학적인 건 아니겠지만 네, 네, 네. 이제 그런 애들부터 이제 좀 쓰러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거 우리는 약한 고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약한 고리가 부채가 많은 기업이 되겠죠. 네. 부채가 많은 국영 기업이 아니라 부채가 많은 민영 기업이 될 겁니다. 네. 중국은 국영 기업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요. 부채가 많은 민영 기업이 어디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헝다라는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헝다 같은 케이스를 이제 좀 조금 이제 크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제2의 리먼 사태다라고 네.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리먼이 파산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옛날에는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기업 자체한테 유동성을 지급을 해줘가지고 살리려는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중국이 아까 이제 긴축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금을 안 뿌려주다가 최근에 자금을 막 뿌려주기 시작을 해요. 근데 헝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중에 방어막 만들어 놓는 거죠. 버퍼라고 하죠. 아. 시중에 버퍼를 만들어 줍니다. 네. 그리고 헝다가 파산했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조치사항 같은 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예방주사 다 맞았죠?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유사시에는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파산! 딱 이렇게 하고, 리먼 사태 때는 이게 수많은 파생상품하고 연관이 되면서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거든요. 네.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 헝다 같은 케이스는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결국엔 이제 디폴트라는 게 내일까지 드릴게요, 내일까지 드릴게요, 내일까지 드릴게요 이러다가 내일 아침에 미안해요 이거 하고, 네. 이건 그냥 디폴트죠. 네. 제가 못 드릴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렇게 하시죠. 일단 내일까지는 얼마 드리고 어떤 매물이 있는데 이걸 내놔가지고 팔리는 걸로 이 자금으로 먼저 이렇게 나눠서 드릴게요. 네. 물론 디폴트는 똑같죠. 네. 본질은 똑같지만 느낌이 좀 다르죠. 충격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 무슨 디폴트라고 하냐면 질서 있는 디폴트라고 해요. 아, 참 이게 디폴트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호법적인. 헝다가 디폴트가 되냐 안 되냐는 중국 당국의 의지지만, 만약에 디폴트가 됐었을 때는 질서 있는 디폴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제2의 리먼 사태냐라고 했을 때 그런 정도의 파급 효과는 아닌 것 같다. 네. 선제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네.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네. 그게 아니죠. 과거에는 중국 당국이 경기 둔화가 나타나면 부동산에 계속 자금을 밀어주면서 이걸로 성장을 만들어 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중국 당국의 스탠스가 조금 바뀐 겁니다. 약간 표정이, 예전에 항상 웃으셨던 분이 갑자기 제가 가서 뭐 말만 뭐 좀 주세요 하면 항상 웃으시면서 조셨는데 말을 걸었는데 얼굴이 냉담하세요. 이런 거죠. 네. 이런 표정인 거예요 지금. 오, 이런 느낌인 거죠. 아.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부동산 기업들도 오, 이런 느낌을 받겠죠. 긴장하겠죠. 그러면 수많은 부동산 관련 기업 중에 얘만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약한 고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게 이슈가 되는 거고, 약한 고리가 더 많다라면 부동산 시장 쪽의 성장을 앞으로 담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저희가 뭐 속된 말로 땅 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중국에서도 부동산 개발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많이 써왔었죠. 네. 네. 그럼 이쪽을 통한 경기 부양책, 이걸 통한 성장의 재고가 앞으로는 조금은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갈지 뭐 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100% 맞출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꾸준히 지켜보면서 계속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세계 경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금리, 인플레이션, 그리고 환율 얘기도 해주셨고요. 짚어봐야 될 포인트도 쉽지는 않습니다.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